어제부터 시작하여 아로니아 밭 예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골골마다 깔끔하게 정리되니 내 마음이 더 후련합니다. 얼마지 않으면 곧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할 텐데, 열매들이 탐스러워서 그래도 힘든 줄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일부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수확할 예정입니다. 골골마다 아로니아가 너무 탐스럽게 많이 달렸습니다. 예초 작업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얼마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로타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로니아 수확을 하면 그때 주문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예약 주문을 받겠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아로니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아로니아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오늘은 아로니아 사이에 나 있는 잡초들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열매가 충실하게 잘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아로니아 나무가 아로니아 열매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익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오늘 예초 작업한 것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이사이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골골마다 깎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골 한 골 한 골마다 정성들이 깎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올해 들깨를 모종하려고 부은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여시 들깨 모종이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소녀벌레 나방 방제를 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제가 남겨 드릴 테니까 그 피누를 녹여서 20리터 말통에 집어넣고 지금 방제한 결과입니다. 미국 소녀벌레가 그 맞은 것들은 죽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린재도 죽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녀벌레가 있어서 방제를 하였지만 지금과 같이 아로니아에 방제한 결과 소녀벌레가 몸에 몸체 맞으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녀벌레가 맞고 죽은 모습입니다. 또한 이
수녀벌레는 조금씩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면 활성제 때문에 죽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일부 몇몇 나무의 아로니아에 수녀벌레가 생겨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는 것들은 수녀벌레를 방제하여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함께 수녀벌레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수녀벌레가 죽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나무에, 아로니아 나무에 수녀벌레가 생겨서 방제하고자 비누를 녹여서 이렇게 방제하였더니 수녀벌레가 죽은 것도 있고 지금도 살아서 약간 움직이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제하였더니 노린재도 이렇게 죽어 있고 몸에 맞으면 죽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수녀벌레도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수녀벌레가 죽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몇 마리가 보이길래 작년에도 이렇게 방제를 하였지만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방제하여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몇 마리가 옆 농장에서 날라와서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수녀벌레를 대체하고자 이렇게 비누를 녹여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녀벌레가 있게 되면 나무에 흰 가루를 남기면서 그것들이 흡족을 하여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누물을 녹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방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